6일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완철 정의당 천안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황 후보는 마을 기업을 유치해 소득이 있는 농촌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보육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황한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 완성이 덜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품격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예술의 전당이 목천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우리 천안 시내에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인들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천안시가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 대신 농촌이 좀 밀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농촌 어떻게 해야 함께 잘살수 있을까요? 네, 우선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소득만으로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을 기업을 각 지역마다 예. 농촌에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유치하는 방법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원금 보전 원칙에 의해서 마을 기업을 유치하면 그 마을 기업을 유치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발생된 금액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이익금을 배분을 한다고 하면 그 농촌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이 귀농하는 예. 그러한 농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농촌과 도시가 잘살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랄지 중장년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좀 왕성해서 이분들이 취업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위한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네, 취약계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방법은 저는 민생권익센터를 우선 설립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딸수 있는 프로그램을 네. 시에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자격증 등 다양한 시책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우리는 천안과 아산이 연접해서 함께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두 도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방향의 갈 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천안과 아산이 참 우리 시민들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천안과 아산만의 전철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을 더 증차를 하거나 네.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가 천안 아산은 일부 구간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버스로 천안과 아산 가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천안과 아산의 버스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을 해서 어디서 버스를 타든 간에 천안과 아산이 왕래가 아주 쉽게 용이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길이 통해야 마음도 통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어떤 도로를 통해서 양 도시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황한철 후보가 생각하는 천안시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시 빈민이라든가 노동자, 그리고 농민, 그리고 여러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아울러서 잘 살아가는 그런 천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 시정으로 이끌어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그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우선 과제이고 네. 그것이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과 소통을 통한 천안시의 미래를 그리셨고요. 지금 계획하셨던 일들 잘 이루셔서 천안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